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셨나요? 제가 드디어 저번 시간에 스킬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해서 100% 다 찍었습니다. 와우. 그랬더니 도전 과제가 완료가 됐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바꿔보죠. 비즈맵 보시면은 기사 관리를 해주든가 아니면은 물류 관리자로 바꿔줘서 이거 최대 두 곳에 납품합니다. 스킬 레벨이 얘는 40 몇이에요. 티모시 얘는 아마 보시면은 티모시 33%밖에 안 돼요. 얘를 한번 이제 바꿔보도록 할게요. 얘를 물류 관리자 100% 스킬로 갖고 있는 얘로 바꿨을 때 과연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얘를 잠깐만 일정 관리 들어가가지고 얘를 넣어줘야 되겠구나. 구매 담당자 어딨냐? 마야 말고 우리 인원 이거 말고 없어? 다 있잖아. 잠깐만. 오케이. 제실수. 여기를 본사로 해야죠. 여기를 이제 배송 기사는 창고로 놔야 되고, 이렇게 놔야 되죠. 여기 이제 착각했어요. 여기서 이제 여기 넣고, 물류, 얘를 일정 관리 와가지고, 누구였지? 잠깐만. 아우, 자꾸 헷갈리냐. 휴고가 물류 관리자. 휴고. 일정 관리. 휴고가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물류 관리자 쪽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얘를 배치를 하지 않고, 다 사라지는 거야? 얘를 창고에 배치하고, 네 곳! 그쵸?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스킬에 따라서 최대 네 곳에 납품을 하고 나는 두 곳에 납품을 하고 그렇죠? 배치가 될 수가 없어요. 창고에 있는 얘는 지금 차량 슬롯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되고 물류 기사는 뭐야? 물류 관리자랑 배송 기사랑 차이가 뭔지를 모르겠다. 어쨌든 물류 관리자를 바꿔주면은 두 곳에서 네 곳으로 바뀐다는 거. 이건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여기다 이렇게 저렴한 선물 200, 비싼 선물 200, 종이봉투 500, 탄산 100. 이렇게 하시면 되고, 두 번째 놓고 똑같이 200, 200, 500, 100.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총네 군데 더, 두 군데 더할 수가 있어요. 총네 군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지금 이네 개의 도시가 있잖아요. 네 개의 도시에다가 전부 다이 창고 하나에서 네 군데에 이 상점에다가 자동화를 할 수가 있는지 그 순간이 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티모스도 훈련시키고, 그럼 이제 일정 와서 티모씨를 빼고 그 다음에 인플로이 와서 티모씨를 근데 보면은 시급이 안 올라가요. 시급 낮은 애를 구매 산 다음에 고용을 한 다음에 걔를 훈련을 시키면은 적은 시급으로 오랫동안 쓸 수가 있는 거죠. 얘도 지금 스킬 훈련 시켜도 되고 그래서 이제 배치시키지 말고 얘를 계속 쓸 거면은 얘를 훈련을 시켜요. 계속 훈련, 7일 동안 훈련시키면 돼요, 얘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스킬 훈련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라이스, 이게 뭐야? 비트라이스. 얘를 창고 쪽에다가 놓고, 비트라이스. 얘를 이렇게 넣는 거죠. 빠지고, 의타.
이렇게. 그다음에 스칼렛은 이제 또 빼가지고 스칼렛도 창고에서 배치하지 않은 다음에 훈련시켜줘요. 유니폼은 입혀도 되니까. 얘도 훈련. 빠밤. 그러면은 배송 기사가 업그레이드 됐을 경우에는 뭔 차이가 생기냐는 거예요. 그걸 모르겠어요. 배송 기사가 업그레이드 된다면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생기는지. 비품. 굳이 배송 기사를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구매 담당자도 업그레이드 한번 해줘 보고. 최대 네 곳. 어쨌든 두 군데다 더할 수가 있어요. 두 군데다가. 그리고 이 창고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굳이 선물 상자를 할 필요는 없어요. 선물 상자를 할 필요는 없고, 저희가 지금 이제 구매 담당자 쪽 보시면은 여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창고 쪽으로 배달을 시켜서 창고에서 나머지 두 군데를 다른 걸로 해도 돼요. 뭐 일반 장신구랑 고급 장신구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와요. 이거를 여기를 창고로 딱한 다음에, 그쵸? 창고 안에다가 일반 장신구랑 고급 장신구를 놓게 되면은 그거를 팔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자동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할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물류 관리자를 제일 먼저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겠네요. 이 물류 관리자. 네 곳, 두 곳과 네 곳은 엄청난 겁니다. 자동화가. 그러니까 창고를 하나 더 사가, 돈을 더 모아가지고 창고를 하나 더 사가지고 해도 되고, 지금 내가 뭐 보려고 했지? 이게 아니죠? 비즈맨 가보면은 미드타운이 현재 일반 장신구, 고급 장신구가 없어요. 수요는 높은데 지금 없기 때문에 이거를 미드타운에 따 하나 해도 되고, 여긴 지금 머레이는 저렴한 거 비싼 선물. 지금 아직도 수요가 좋죠? 헬키친 여기도 비싼 선물. 여성복, 남성복, 옷이 수요가 좋구나. 헬키친. 헬키친에다가 상점을 하나 더 놓고, 그쵸? 도넛 이런 것보다는 선물 상점을 하나 더 놓고, 그다음에 미드타운에다가는 놓을 필요가 없어가지고 여기는 무조건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럼 헬키친에다가 그거 놓고 이번 시간에 그거 선물 상자를 놓든가 하고, 어쨌든 간에 미드타운에다가 저는 지금 일반 장신구랑 고급 장신구를 한번 자동화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지금은 6시니까 행복도가 비디오 게임 조금만 더 돌려주고, 다음날 해야 되니까 잠 자고. 돈 들어옵니다. 계속 꾸준히 이렇게 1500달러씩. 그래서 지금 돈이 벌리고 있긴 한 거예요. 1500달러씩. 1500달러면은 초반과 비교하면 엄청나요. 그 1500달러씩 7일이면은 거의 만 달러입니다. 잘 벌리고 있는 거고. 나가서 이제 미드타운. 미드타운이었죠, 미드타운. 미드타운 상업용 하나 놓고 225. 원래 크기가 몇이지 우리가? 75. 75 정도의 크기면 되는데, 미드타운? 미드타운은 다큰 건가? 75짜리가 있네. 근데 왜 이렇게 건물이, 외곽은 이렇게 커 보이는 거야? 이게 75예요, 이게 75? 미드타운? 75? 옆에 거는 225? 어쨌든, 이거를
비즈맵 열어서 미드타운에서 열고 건물 오 계약하고 새 사업하고 주류 아 인근 지역 경쟁자 0명 이거 하고 사업 시작 컵스 보석 상점 미드타운 미드타운 좀 미드타운 이렇게 놓으시면은 되겠죠? 눈에 탁 띄니까 사업 시작 딱 됐고 그러면은 이제 그것도 다 바꿀 거예요. 이제 전부 다 바꿀 겁니다. 그 지금 저희 여기에 있는 그 그거 있잖아요. 앞에 포스기. 포스기가 지금 이거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이런 데 들어가면은 그 긴 거 있어요. 긴 거. 이제 돈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로 다 바꿔야 될 것 같고 보석 상점을 하려면은 계산대 하나에다가 장바구니 덤이 있어야 되고 일반 장신구 고급장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장신구 진열대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수입을 해올 수가 있고 NY 디스트로이 아 여기서 여기는 그거 파는 데인데 그거 아닌데 장신구 진열대 이거 사야 되겠죠? AJ는 제가 알기로는 여긴데? AJ가 어디지? AJ 여기에요. 영업 종료가 20시간이니까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계산대도 3개 사야 되고 계산대도 3대 사야 되고 그래서 다 바꿔줘야 되겠죠. 좋은 걸로 AJ 여기 아우 야 재밌어요. 보시면은 먼저 계산대 이거 2300원이죠 2300달러 이거 하나 둘 세 개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살까? 쟤다 갖다 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장바구니 하나 사고 보석 진열대 장신구 진열대 만 달러야? 이거 돈 되는 거 맞지? 이거 투자해놓고 돈 안 되면은 나 망한다? 2만 달러면은 와 너도 사는구나 아 이거 다 했네 그럼 이거 계산하고요 저 이거 못하면 망해요 이게 빠른 것 같아요 삥 무슨 계산대도 두 개 사야 되고 넣고 여기 다시 들어가서 큰맘 먹고 사겠습니다. 아예 몰라요. 망하든 말든 몰라. 2만 1000달러 만원 남네? 이 몰라 해. 망하는 거지 몰라. 아 대출 받아. 아 대출 받아 까짓 거. 이제 타고 저희 미드타운 여기죠? 여기를 쪽지 돌아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저 목적지 설정하고 우선은 애들이 지금 일하고 있을 거니까 끝나면은
6시, 4시 이후에 가게가 끝나면은 그때 가서 해보는 걸로 하고, 그러면 이제 연락처를 해서 일꾼을 구해야 되겠죠, 일꾼. 배송기사 전화해서, 뾰뿅, 사업 선택, 보석 사업,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 2명 정도,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애를 2명 정도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새 캠페인, 사업 선택, 보석 상점, 새끼 선택, 청소 놓고, 2명 정도 파트타임으로 와야 돼요. 풀타임 오면 안 됩니다. 풀타임을 파트타임으로 집어넣게 되면은 불만이 쌓아져요. 그래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로 놓고 2명을 놓는 이유가 파트타임으로 오는 애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도 자동화가 되겠죠?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저희는 렛츠고. 장신구 사는데도 돈 들어갈 텐데, 이게 만약에 돈이 많이 안 되면은 저 망합니다, 이제. 야, 잘못 왔다. 에이, 왜 이렇게 차가 많아? 합법, 오케이. 합법.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저장고 가서, 아, 살거 많다. 그것도 사와야 되는데. 에이, 바보. 그 청소기. 청소기도 사왔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또 사와야 되겠다. 계산대 하나에다가, 장바구니 하나에다가, 진열대 두 개. 아, 선반도 사와야 되는구나. 네, 하나는 차근차근 사오죠. 그 다음에 계산대를 놓기. 계산대 놓고, 그 다음에 장바구니 놓고, 그 다음에 장신구 진열대를 여기다 놓을까? 이렇게 크냐, 근데. 여기다 놓고, 놓고. 왜 그래? 일반 장신구. 내용물이 없다라는 거죠? 고급 장신구. 밑에다 뭐 놓을 필요 없어, 이거는. 이렇게 놓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놓으면 될것 같고, 종이봉투. 아, 종이봉투도 넣어줘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야 되죠. 아, 9,000원밖에 없어. 큰일 났다. 그래서 구매 담당자를 가서, 이쪽 가서, 일반 장신구. 일반 장신구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10개 하면 5,000이잖아. 10개 하면 5,000이잖아. 이것만 해도 5,000이잖아. 이거 50개. 3,000원이잖아. 8,000원이잖아. 이거 가능한가? 지금 이거 안될것 같은데? 30개. 판매가 되나? 몰라요. 파산하든 말든, 몰라. 그 다음에 새 목적지 추가. 여기다가 보석 상점 놓고, 일반 장신구. 우선은 몇 개까지 했죠? 40개였나? 40개. 그리고 여기 고급 장신구 10개. 봉투 50개, 500개. 또 오시면은 됩니다. 종이 봉투도 가져올 거고, 다 돼요. 구매 담당자 쪽 다시 보고, 종이 봉투를 2,500원까지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나중에. 아, 그거 좀 해야 되나, 진짜? 큰일 났다. 종이 봉투는 어차피 올 거고. 주차하고. 큰일 났다. 나돈 없다. 발주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알아서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물류 됐죠? 됐고 일꾼 오고 저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이제 그거 사야 돼요. 푸드가 아니라 저쪽 가서 환경미화 이걸 사가지고 여기다 다시 넣어놔야 애가 이제 청소를 해줘요. 파트타임 애가. 어, 돈 아깝다 진짜. 와, 보석 상점은 환불할 게 아니구나. 이거 하면 되고 나머지는 할 거 없죠? 발주 띵 띵. 타고 한번 자동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많이 된다니까. 돈이 많이 벌리면 상관없어요. 계속 사고팔고 하면서 하면 되니까. 안 팔리면은 망한거거든요? 여기 차 댈 때 여기 진짜 불편하다. 여기 차 엄청 부서지겠는데요. 여기 여기다 세웠으면 되나? 내려서 저장고 와서. 아, 돈이 많이 벌려야 될 텐데요. 이건 중요치가 않아요. 돈만 많이 벌리면 문제 없어요. 아, 맞다. 이 창고. 저장 선반. 어, 큰일 났다. 저장 선반이 없어도 될까요? 에, 없어도 되겠죠? 돈이 없어요. 지금 더 이상 돈을 쓰면 안 되고. 아, 마왕 일보 직전인데요. 안 되겠다. 여기 대출 좀 받아야 되겠네요. 캐피탈 가가지고 전화 새 대출 대출할 금액 2만. 이자율이 매달 매일 12달러 나가고 일일 지불이 83달러고. 오, 이 정도면 괜찮아. 바로 갚으면 돼. 아, 돈 좀 빌려줘. 여기 대출 받고 하는 거죠. 저 대출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와서 금방 갚을 수 있을 거예요. 또 열심히 또 가다 하면은. 가서 저장 선반도 사야 돼요. 저장 선반. 거기다 안에다 넣어놔야 이제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다시 이것만 놓으면 이제 완벽하게 끝이에요. 발줄 이제 더 할 수도 있고. 저거 팔면 어차피 돈은 그대로 들어오니까. 제가 궁금 무서운 것은 많이 팔리냐라는 거예요. 수요가 지금 많이 있었긴 하기 때문에 제가 큰 돈을 좀 벌어보고자 미친 짓을 하고 있긴 해요. 나 놓기 됐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끝. 완벽하게 끄시고. 자, 이제 4시죠? 4시니까 가가지고 계산기 같은 거 쭉 놔주시면 됩니다. 잠깐만, 우리 계산기 여기 있죠?
여기 들렸다가 가면 되겠네요. 호스기 저게 더 좋을 거예요. 아마 환경적으로도 더 좋다고 할 거고 아마 그런 거 있기 때문에. 됐다. 훈련 완료했다. 자, 인플로이 가서 훈련을 더 시켜. 못 들어가요 스켈론도. 오. 야, 부닥치지 마. 나 돈 없어. 내리고 저장고에서 계산대 하나 그리고 가서 우선 여기다 팩으로 놓고 이거 아니야 취소하고 포스기 우선 여기다 놓고 이것도 팩으로 만들고 이거 오키 이렇게 놓으면 되죠? 호스기 종이봉투 여기 있었던 종이봉투 다 사라졌니? 오 종이봉투 이거 어떻게 못 빼니? 내용물 제거. 아 이거 넣을 수 있구나. 아 이렇게 넣을 수 있네요. 그럼 이거는 필요 없죠? 버리게 해야 되나? 넣을 필요 없죠? 버리게 해야 되겠죠? 판매가 안 되니까. 얘도 계산대 이거 판매 안 돼? 재판매 안 되냐? 매각 있네? 에이 235 내가 할 수가 있네요. 됐고 여기 이제 알아서 이렇게 해주니까 뭐 뭐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쪽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이거 수입을 더 해야 돼요. 돈이 있으니까. 보석 상점했다. 전 지금 올인했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보석 상점했다. 지금 5만 거의 꼬라박았기 때문에 5만 달러 꼬라박았기 때문에 저 이제 보석 상점 망하면은 저도 망하는 거예요. 다음에 여기다 놓고 우선 팩으로 놓고 내용물 아니야 비켜 놓고 이거 팩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거 집고 판매하고 이거 집고 놓고 이것도 좀 더 이쪽으로 옮기고 좀 더 예쁘게 여기서 내용물 제거한 다음에 여기다 놓고 이거 집은 다음에 매각! 아 이렇게 매각했어야 하는데 450달러 버렸어. 아쉬워요. 아 그 450달러 얼마나 비싼 건데 이렇게 놓으시면은 포스기 어우 좋아요. 딱 좋아요. 매우 좋아요. 놓으면은 저희는 이제 확실하게 끝났다. 이제 내일 보도록 하죠. 잘 된다.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딱 갈 거예요. 비품 물류 이건 지금 안 한 건가? 아 이게 아직 온 게 아니라 봉투가 왔다? 아직 온 게 아니에요. 온 게 아니고 그쵸? 곧 바닥이 납니다. 잠깐만 아 배치됐구나. 배치됐죠?
와, 1200, 160. 사들이는 게, 사들이는 가격이, 잠깐만, 이거 더 해야 되겠다. 잠깐 보시면은, 구매, 사들이는 가격이 500이에요. 그쵸? 500인데, 판매되는 가격이, 와, 거의 두배 뻥튀기인데? 이건 160. 이거는 500이기 때문에 거의 한 1점, 아니, 2.5배죠, 2.5배? 2.5배. 좋다. 일반 장신구는 160. 일반 장신구는 160. 근데 지금 이게 들여오는 가격이 와, 이것도 160. 이것도 거의 그러면은 2.5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와. 이거는 2.5배가 아니라 2.6배, 6.7배 되는구나. 그럼 이거 더 구해야 되겠죠? 이 정도 가격만큼 필요한 게 고급이 더 필요하죠? 몰라요. 지금 모든 걸다 걸었기 때문에 구매자한테 가가지고 이거를 더 500달러니까 지금 제가 2만 달러가 있고 그러면은 40개 하면은 2만 20개만 더 가져와야 되겠다. 만 달러. 만 달러! 이렇게 더. 12,000. 아니야. 30개. 17,000. 5,000달러가 남기 때문에 일꾼 두 명, 그 알바 두명 받더라도 충분히 커버가 칠 수가 있어요. 우선은. 2만 달러 빚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렛츠고! 주문해. 손이 안 올라지지? 검지를 눌러. 누르란 말이야. 17,000. 눌러. 누르면 됐고.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다 들어왔어요. 비품 가격 보면은 종이봉투 500개 왔고, 30개 들어왔고, 10개 들어왔어요. 이제 판매되는 것만 보면 되고. 돈이 또 들어올 겁니다. 한 천. 들어왔나, 이미? 이 상태에서 밥 먹고. 지금 뭐 특별할 게 없습니다. 야, 왜? 왜? 이거 왜 빠져 있어? 왜 빠져 있죠? 왜 빠져 있어? 일해야지. 일해야지. 다른 데 볼까? 여기 보면은 일정 관리. 왜 이리 빠져 있지, 얘네들이? 만족도 좋은데? 왜 빠져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 훈련. 훈련은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게임. 한번 더 하다 보면은 지금으로서는 뭐 못해요? 아니, 지금 가가지고 제가 영업을 해볼까? 아니야. 그냥 아직 영업 안 해도 돼. 저쪽은 아직 영업 안 해도 돼요. 여기는 아직 일을 하지 말고 우선은 쉬어요. 하루 더 쉬면 됩니다. 어차피 이번 시간에 왔죠? 왔어요. 왔습니다. 고용하면 돼요. 좋은 애로. 청소. 파트타임. 청소가 먼저 왔구나. 고객 서비스 풀타임 됐다. 얘 고용하고 시급이 센데?
풀타임은 안 돼요. 청소는 파트타임. 얘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다. 얘는 우선 빼요. 얘 둘 가능해요. 시급이 세긴 한데 청소 파트타임 우선 얘는 괜찮아요. 쭉 더 받아 볼게요. 올 거니까 인플로이 아니 스킬 훈련 시키고 스킬 훈련 시키고 그 다음에 전화 받아서 고객 서비스 파트타임이죠. 고객 서비스가 파트타임은 안 돼요. 두 명씩밖에 안 했나요? 그러면은 고용을 해야 돼요. 고객 서비스 풀타임 채용하고 청소 파트타임 채용하고 그 다음에 와서 일정 관리 와서 고객 서비스 풀타임 이렇게 놓고 고객 서비스 이쪽에다 이렇게 넣고 환경 쪽을 딱 넣고 여기를 이렇게 3시간씩 놓으면은 둘 다 만족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얘가 지금 마이 인플로이 보석 상점 보시면은 높죠? 요구가 좋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올라갈 겁니다.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유니폼 됐어요. 이렇게 놓으시면은 된 거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일을 잘 겁니다. 좀 볼까요? 시간이 좀 많이 흐르긴 하는데 우선 되고 이제 자볼까요? 내일 8시에 한번 기상을 해보고 왔죠? 총 수익 $1,400 벌었고요. 돈이 $5,000로 확 줄었어요. 비즈맨 비품 가격 선물 상자 말고 10개 왜 더 안 와? 와야 되는데? 아 10개로밖에 안 했구나. 내가 지금 봤을 때 지금 물류를 10개밖에 안 했잖아요. 지금 현재 총 30개가 더 있으니까 30개로 놓으면은 이제 갖다 줄 거예요. 갖다 줄 거고 창고 채고 이렇게 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말고 보석 상점 비품 가격 하나 팔렸네요. 그러다 보면 이제 돈이 될 거고 이제 지금 시간이 이제 오늘 한번 팔아봐야죠. 오늘 이제 여기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경고가 뭐야 일정 관리 보면은 얘들 다 들어가 있고요. 금요일 이제 일을 시작할 겁니다. 하루 지나 보면은 나오겠죠? 올라 난 내 일생 걸었어 여기다. 망하면 안 되는데 됐어. 일 끝났습니다. 일 끝났고 그러면은 나 그놈 죽을 뻔했다. 나 해줘야지. 어때? 나 했다. 가서 냉장고에 다 채워놓고.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9일씩 버프가 쌓여있죠? 한 번 더 해. 훈련 끝났어요? 계속 훈련 시켜요. 얘네는 스킬 훈련 $354 스킬 훈련 $326 계속 훈련해요. 스킬 단위가 올라갈수록 계속 되고 있고 이제 한번 자보도록 하죠. 과연 얼마 들어오는지. 자 보세요. 빠밤 제발 야 이거 할 바에 아니 이거 할 바에 선물 상자 하지. 그러면은
이거 할 바에 아이 참. 이거밖에 못 팔어? 일반 장식구밖에 못 팔았어? 야, 고급 장식구는 하나도 못 팔고 일반 장식구만 이렇게 팔리면은 마케팅을 안 했구나. 자, 여기다가 마케팅! 좋아, 마케팅까지 한다. 마케팅 해가지고 전화 사업 보석 상점 유형 선택 중규모 하자. 나 여기다 지금 다 걸었어. 다 걸었어. 중규모로 하자, 중규모. 에이, 몰라! 대규모 해! 렛츠고! 마케팅까지 하면은, 되겠죠? 자, 이제, 망해 갑니다. 매달 500달러씩 치고 나가요, 또. 시간이 정말 많이 흘렀는데, 아니요, 뭐 망하는 거죠 뭐. 자, 이제 아침 지나 보고 과연 3,800 많이 버는 건가?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저희는 일요일이니까 보석 상점 안 팔린 것 같은데? 팔렸어? 일반 장신구만 팔려요. 고급 장신구는 드럽게 안 팔리네? 고급 장신구 몇개 팔리면 돈벌이가 되는데. 야, 미드타운. 야이! 와. 내가 하니, 오, 그래, 올라와. 그래, 올라와. 올라와야 돼요. 이제 이거는 제가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이 해보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석 상점 완료가 됐습니다. 자, 오늘만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